안녕하세요. 돈독이 여러분. 제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스팟이라서 사실 밥을 먹고 한 번씩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돌곤 하는데 오늘은 제가 어제 뭐 기사를 보다가 놀라운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사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정도 연봉은 놀라운 게 아니죠. 우리 뭐 빅테크 기업들, 엄청난 그큰 기업들의 개발자분들, 뭐 엔지니어분들 이런 분들 뭐 몇십억씩 연봉을 받으니까 뭐 7억 정도는 뭐 가볍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러분 일은 좀 고돼요. 그러니까 일이 막 몸으로 힘들다기보다는 하루 종일 신경 써야 하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퇴근은 시켜주죠, 당연히.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당신에게 7억의 연봉을 준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제 내용을 봤더니요, 저 같으면은 할것 같아요. 또 막상 또 하라고 하면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디 얘기냐면요, 대형 그 미국의 체인 그 마켓 중에 하나인, 마트 중에 하나인 월마트라는 곳이 이런 연봉 체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사실 7억을 준다라는 건 아니고요. 관련한 상여금 체계를 바꾸면서 이렇게 된다면 7억까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한 대형 체인 월마트에서 일하는 필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 가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장 관리자로 10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이분의 일정을 보면요. 400명이 넘는 직원의 근무 일정을 일단 관리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약간, 예, 400명 매일매일 조금 무섭죠. 근데 뭐, 다 시스템화 돼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배송 차량의 출발, 도착을 확인하고 월마트 주유소 고객들의 차량에 직접 주유를 하는 업무까지 합니다. 막 일하다가 월마트 저기 주유소 가가지고, 네, 뭐, 6만 원어치요. 그러면 가서 넣어주는 그런 업무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일을 다 하는 거죠.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출근을 먼저 해서 간밤 야간 근무자들의 현장 상황을 보고를 받고 매장 상태를 한번 쭉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매장의 곳곳에 재고를 확인을 하고요. 가격표를 확인하고 배송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등 수시로 해야 되를 다 자잘한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필립은 약 10시간 하루 평균 근무 시간 동안 200명에 넘는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고요. 10km를 걷는데요. 와, 그 만보기 이런 거 차고 다니면은 엄청나겠는데요. 발이 좀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한이 필립에게 회사는 최근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충격적인 게 좋은 의미로 충격적인데 바로 본사에서 상여금을 더 확대를 해줘서 매장 관리자의 급여를 대폭 인상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뭐 아주 좋은 충격이겠죠? 뜨악 하면서 필립은 그동안에 뭔가 힘들었던 노고를 뭔가 보상으로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폭 급여가 인상이 되는데요. 매년 최대 5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억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월마트는 최고 관리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체계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데요. 경쟁 기업들이 많아지고 매출이 좀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고된 업무로 직장을 옮기는 유능한 그 관리자급 인재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책으로 이러한 방법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홈디포나 타겟 대비해서 월마트가 이직률이 최근 수년간 한두배 정도 높았대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겠죠. 관리자급의 이탈률이 높은 이유가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매장 관리가 까다로웠던 거예요. 더 넓은 매장 크기 등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 앞서서 10km 걸어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말이 10km지. 쉽지 않은 그런 거리죠. 그리고 월마트는 자동차 정비소, 약국을 함께 운영을 한대요. 지금 보면 막 주유도 해야 되고, 약국도 가봐야 되고, 뭐,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은 거죠. 2010년도에 이제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한번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관리자급의 그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추가 인력 보충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한 명 직원에게 너무 그 업무가 쏠리는 그 강도가 심했던 거죠. 그 사이에 코로나로 경영난은 더 심해지고 경쟁사들과의 격차가 더 심해지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용을 갑작스럽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힘들게 다들 필립처럼 일을 했었던 거예요. 아, 월마트는 새로운 관리자를 뽑기 또 어렵다라는 이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을 해서 관리자급으로 직급의 상향 조정,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제가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승진! 제가 승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승진을 시켜주곤 하는데 이게 75%를 내부 직원에서 뽑는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내부 직원들을 뽑아놓고 보니까 이 직원들이 사실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꾹꾹 참고서 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불만이 폭발된 거죠. 그래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고 업계에서는 이를 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급여 인상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고 보니까 매장의 관리자들이 연간 최대 2,750만 원의 주식을 받고요. 이제 급여 외에 받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 연봉이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평균 연봉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낮은 사람도 있고 더 높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상여금의 계산 방식,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최대 이제 7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연봉이 되는 게 이 상여금의 영향이 크대요. 직접 관리하는 매장의 매출을 상여금에 크게 반영을 한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만약에 그분이 컨트롤하고 있는 그 매장이 평소에 매출이 그렇게 발생을 많이 하지 않는 곳이라면 또 약간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저 매장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곳이다. 우리 매장은 거의 찾는 사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마트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구성하는 그 품목들이다라고 하면 제가 그쪽 관리자면은 약간 또 섭섭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매출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는 기본급의 최대 200%까지 받게 된다. 그래서 매출이 높은 그런 매장의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그러니까 본업이라는 거는 관리자 역할이겠죠. 최대 7억까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역시 가장 큰 보상은 대표가 와가지고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이런 말로 하는 보상보다는, 말로 하는 동료보다는, 숫자로 보여줘야죠. 예, 숫자로 보여. 물론 이제 그분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건데, 모르겠어요. 뭐가 우선이 돼야 할지.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먼저 돈을 팡팡 퍼주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안일하게 나 이 정도만 일해도 이렇게 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덜 주게 될 것 같고요. 이런 뭔가 상여금 같은 구성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방송을 참 오랜 기간 하고 있는데 이런 상여금 같은 걸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가 있는 방송국이 뭐 몇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고 잘할 때는 당연한 거고 못할 때는 혼났죠. 섭섭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프리랜서로서 제가 저를 찾아주는 곳이 더 많아지면은 저도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달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돈TV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돈TV에서는 저만 방송을 하고 제가 저를 평가하니까 근데 관리자로서 내가 잘하고 있나?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봉 7억 또 막상 들어보니까 필립이 10시간 넘게 일하고 뭐 400명 넘는 직원들 지금 관리하고 하는 게 막상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고 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버텨내시고 한 발 더 내딛어서 원하는 그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너무 더운 관계로 다시 일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